건강보험 대 유병자 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체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강한 사람이 뭐 건강체보험을 들고 좀 어느 정도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을 오늘 알려주실 것 같지는 않는데 선생님,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건강체보험과 유병자 보험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건강체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 유병자 보험은 병에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 맞는데요.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건강체와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유병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 전, 보험 가입 전에 고객은 알릴 의무를 작성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가 있고 건강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부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으려고 면책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보 인수가 싫어서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알릴 의무 밖의 고지사항은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그 알릴 의무가 어떤 건지만 알게 되면 그 밖에 내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유병자의 기준, 알릴 의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건강체 보험 알릴 의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체 보험의 알릴 의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가지인데요.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을 확정 진단 받았거나 의심 소견이 있으니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라고 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입원 수술을 했거나 투약한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손목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또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합니다. 치료로 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이후가 되면 고지할 필요가 없겠죠. 약은 처방받았지만 먹진 않았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처방이 나온 것으로 고지를 꼭 해야 되는데요. 2번, 3개월 이내에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는가? 상시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제외고요. 세 번부터 상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3개월 이후에 가입을 하시면 고지할 것이 없겠죠. 3번,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의사를 만났고 의사가 피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고지를 해야 되나요? 묻는데요. 고지하셔야 됩니다. 피곤증 때문에 의사 면담을 했고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 다른 예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소견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혈압이 조금 있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서 담당 설계사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3개월 이후에는 가입하실 때 고지할 것이 없겠습니다. 단, 기존에 실비가 있어서 건강검진 청구를 했다면 달라집니다. 실비는 원래 예방접종, 건강검진 또는 임신 및 출산 관련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비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사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내시경의 경우는 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검사를 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알릴 의무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이미 보험회사는 실비 청구로 인해서 그 부위에 대한 치료력을 알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부담보로 인수를 하겠다고 나올지라도 정기검사 결과 시 이상 없다는 소견서를 내밀면 부담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 청구 이후에 건강검진 이후에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소견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검진 전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4번,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치료, 계속해서 30일 동안 투약했는지 질문합니다. 자는 동안 코를 너무 골아서 검사한다고 3시간 동안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입원으로 보고 고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일단 가입에 제한을 두겠죠. 대장 내시경 통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수술로 보기 때문에 수술로 고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장 쪽과 수술 담보가 제한을 받겠죠. 계속해서 7일 동안 치료, 30일 동안 투약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누적으로 보고 5년 동안 7번 정도 감기로 통원했을 경우에도 고지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 총 누적해서 30일 동안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것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5번, 5년 이내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당뇨병, 에이즈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약 복용까지 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이런 것도 고지를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보험에 가입하기가 정말 힘든 건가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 보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보험 설계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당장 가입할 때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가입하고 나서 청구하는 보험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실 보상 나오는데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를 정확히 지켜주셨을 때 보험회사에서 큰돈 나올 때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판례로 봐서도 사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게 재판 판례인데요. 대법원 금융감독원에서도 고객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급을 한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면 좀 악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판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가입 전에 알릴 의무 꼭 지켜주신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릴 의무를 정확하게 지켰을 때는 보험에서도 그 지급에 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릴 의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3, 2, 5인데요. 3번,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거나 추가 검사를 했는가인데요. 추가 검사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러움증으로 내원해서 피검사를 했을 경우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추가 검사로 보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었다. 고지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이내 한의원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했을 경우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 이내 평소 먹던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에도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치료와 투약을 묻지 않기 때문에 고지할 게 없는 건데요. 2. 2년 내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했는가?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많이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데요. 그 입원도 입원으로 봅니다. 고지하셔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 통해서 용종 많이 떼시죠. 이것도 수술로 보고 고지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술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가입 거절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위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고요. 중증도에 따라서는 가입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고객분께서는 고지를 꼭 해주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는 5년 이내 암을 포함한 6대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입니다. 암만 보는 회사도 있고요. 6대 질병을 보는 회사도 있고 암을 포함한 8대 질병까지 보는 회사도 있는데요. 6대 질병은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중, 간경화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8대 질병은 6대 질병의 백혈병, 에이즈까지 해당합니다. 325 유병자 알리름 후에는 건강체 보험과 달리 입원 수술 이력과 진단만 보기 때문에 6대 질병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약을 먹고 있더라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알릴 의무 사항 없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유병자 보험에는 대표적인 325 말고 335, 333, 또 305 플랜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335나 333의 경우 2년의 질문이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년 내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수술한 지 2년 반 정도가 됐다. 그럼 2년 이내 수술 이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325로 가입을 하시고요. 수술한 지 3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플랜 335로 수술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수술 이력을 보지 않는 305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웬만하면 보험회사의 알릴 의무 밖에 거는 고지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고객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플랜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본인의 치료력에 대해서 언제 치료를 했는지 또 언제 입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다 알려주셔야 전문가가 맞는 플랜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고지사항을 피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본인의 치료력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건강체 보험, 유병자 보험, 이제 정리해서 좀 비교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건강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 총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체 보험에서는 3개월 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유병자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침 맞는 경우도 유병자에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건강체 보험에서는 5년까지 약 처방 받았는지 물어본다면 유병자 보험에서는 약 처방 받았는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진단만 보기 때문인데요. 입원, 수술, 6대 질병 진단만이 알릴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당장 건강에 어떤 이상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검사 해보자는 소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원 수술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6대 진단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오늘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고지할 것이 없는 것이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가입하기 쉽죠. 보험료도 비쌉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했더라도 2년만 지나면 고지할 것이 사라지는 게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건강체 보험에서는 10대 질병까지 보고 유병자 보험에서는 6대 질병만 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 복용하시는 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6대 질병만 봐도 건강체 보험에서는 치료와 약 복용까지 내용을 다 확인하지만 유병자에서는 치료와 약 복용이 아니라 진단만 보기 때문에 예로서 협심증, 진단받은 지 5년이 지났고 약 먹은 지 5년이 지났다면 고지할 게 없게 됩니다. 그런데 6대 질병인 협심증, 진단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지를 해야겠죠. 진단받은 지 2년 되신 분, 3년이 넘으신 분, 5년이 넘으신 분, 따라서 또 플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단별로 다른 플랜을 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플랜의 종류 참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서 가장 흔한 협심증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을 진단받고 약 먹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325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할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한 2017년도부터 약을 드셔서 3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라면 333 플랜이 있는데요. 이 플랜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6대 질병 고지하는 플랜으로 3년 내 6대 질병을 고지하는 플랜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고지할 것이 없겠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6대 질병이 아닌 암만 보는 유병자 플랜이나 또는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플랜에 따라 좀 보험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한 좀 생각 드는데요. 정말 많이 다른가요? 네, 플랜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가입을 떠나서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고지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그 치료력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보장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웬만하면 고지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플랜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보험료 수준으로는 335, 333, 325, 305 순서로 335가 가장 저렴합니다. 수술한 지 3년까지 파악하는 플랜이 있고, 2년까지만 파악하는 플랜이 있고, 수술을 아예 보지 않는 플랜이 있다면 사실 3년까지 파악하는 플랜이 보험료가 더 쌀 수밖에 없거든요. 335가 325와 305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 선택을 하시고요. 사실 A회사의 335와 B회사의 333 중에서 B회사의 333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35 플랜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입할 때 335 플랜을 또 가입하면 되지 않나, 이런 간단한 생각 드는데 아닌가요, 선생님? 전문가의 일은 가입을 시켜주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고객이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이 전문가의 일인데요.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릴 의무를 정확히 지켜서 플랜을 짜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괜히 알려줬다 하시는 고객님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 좀 황당하거든요.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계사가 손해가 아니라 고객분이 손해를 봅니다. 본인의 치료력은 꼭 설계사에게 알려주시고 보험회사에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릴 의무에 대한 강조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차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또 생각 드는데요. 건강할 때 뭐 20대, 30대 이럴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젊을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알릴 의무에 고지사항이 아예 없을 최소 15살 또는 많아도 20대 후반인 20대까지 최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0대 이상부터는 병원을 다녀오신 이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도 없는데 젊을 때 가입해라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30대부터 국가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종 나오고요. 용종 떼게 되면 대장 부담보 생깁니다. 알릴 의무 사항에 걸리지 않을 때,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젊을 때가 또 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 또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들이 질문이 좀 올라와서요, 말씀 여쭙겠습니다. 9년 전 위장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 보험을 좀 들었다라고 하는데 보장을 받으려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신데요. 지금 가입하고 현재 9년 정도가 됐죠. 약관을 보게 되면 가입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위 전기간 부담보 잡힌 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입 이후에 혹시 위 용종을 또 제거를 했다거나 위쪽으로 치료를 했거나 약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차라리 위 위쪽만 추가 보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치료력이 없다 하시면은 위쪽도 다 보장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병원 간 이력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보험스쿨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력이 없다면은 보상되는 보험이니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